수량이 한 디자인당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좀 대중적으로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입어주시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귀가 뭐 흔히들 말한 막귀 이 에어팟 맥스 구매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벌써 이제 8월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6월 구매목록을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 돼서 오늘은 제가 7월에 구매한 아이템들을 조금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6월 구매목록 찍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즌오프 세일 기간이라서 굉장히 가격이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는 더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죠. 왜냐면 일단 6월부터 시작했던 시즌오프 세일이 7월에 들어오면서 마크다운이 점점 더 돼서 웬만한 편집숍들이 60, 70%까지 세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할인율이 좋아서 제가 구매를 한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구매를 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번 달에 산 아이템은 아닌데 이번 달에 왔어요 택배가. 그러니까 막 두 달 전에 시켰던 게 이번 달에 온 아이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직구 영상에서 DM을 보내서 산 아이템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와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착장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아이템 보러 가볼까요? 출발! 처음으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워레가시 워크숍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죠. 촬영의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발매했는데 언제 구매했냐면 한국 올림픽 축구 경기 첫 번째 하던 날에 구매를 했어요. 그날 이제 친구네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축구보기 전이었는지 축구를 보는 중간이었는지 이 워크숍이 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친구 3명이서 야 이거 우리 다 같이 좀 입자 해가지고 3장을 또도록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좀 구매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이즈 팁을 먼저 드리자면 평소 워크숍이나 일반 아워레가시 티셔츠보다 좀 작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46인데 지금 입은 거 보시면 아시면 피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처음 사진 떴을 때 타이다이나 뭐 피그먼트 다잉 좀 티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컬러감 좀 괜찮은 거 소매 라인이랑 끝단 밑단 라인에 화이트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워크숍 티셔츠예요. 그래서 또 워크숍 티셔츠고 이러니까 저 이제 일할 때 뭐 카페나 이런 데 갈 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있습니다. 여름이나 사실 컬러가 좋아요. 저는 컬러가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반팔 티를 크게 입는 것보다 핏하거나 좀 레귤러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핏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46 사이즈를 잘 고른 것 같아서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편하게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올랐죠. 이 워크숍 티셔츠 가격이 좀 올라서 배송비까지 해서 뭐 10만 1000원? 뭐 이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구매하실 분들은 사이즈감 참고하시고 컬러도 사실 괜찮아서 평소에 아워레가시나 뭐 워크숍 그 라인의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이번 한 9월까지는 좀 잘 입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스테판쿡과 윌리본드 콜라보 제품 중에 나왔던 베스트 제품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해외 직구 영상에서 그랜드 DM에서 구매한 아이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테판쿡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야, 나 사고 싶어 재고 있으면 좀 말해줘 했더니 우리 재고 있어 너 살래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해외 송금까지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 친구 일단 레더 냄새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일반적인 베스트지만 앞쪽에 그래픽이 너무 예쁘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핸드로 했을 거예요. 수작업으로 들어간 그래픽이고 디자인이 한 9개 정도 나왔는데 수량이 한 디자인당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넥라인이나 이 암홀 끝라인에 뭐 사실 이 시보리가 쳐져 있는 게 없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입으면 조금 좀 타이트해지는 값이 있어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도 레더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예쁘고 핏감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입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죠? 지금 좀 컬러가 안 맞긴 한데 이너랑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가을쯤에 그냥 단품으로 입으려고요. 안에 이너 없이 레더 베스트 단품으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스테판쿡에서 FT 인보이스까지 이렇게 해줘서 한 12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고 저것도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영상에서 만났던 브랜드죠. 엔초비라는 국내 브랜드예요. 이제 해외에서 더 핫한 국내 브랜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엔초비라는 브랜드를 얘기했었는데 후드예요. 후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후드고요. 이렇게 하면 앞쪽에는 스카프드 트레일 하면서 레드 후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총 뭐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을이나 겨울 아우터 중에 좀 입으실 때 특히나 데님 자켓이나 아니면 조금 울러 들어가는 이런 자켓들에서 후드가 달려있으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살았을 텐데 아니면 레더 들어가는 이런 후드가 패브릭 포인트를 주면서 좀 더 무거워졌을 텐데 이런 생각
생각이 드시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아우터로 레이어드할 때 쓰려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을 겨울에 재스타일링 룩북 영상 아마 또 찍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아이템은 아니죠. 쉬운 아이템은 아니지만 제가 또 이렇게 구매를 했고 요 친구는 엔초비 지금 공식 홈페이지로 주문하실 수 있고 129,000원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건데 뭐 아시는 분들 많죠? 수베니어의 후드를 제가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베니어의 후드 제품이 좀 귀여워요. 많은 분들이 그 로고 플레이가 있는 후드에 대해 좀 니즈가 있으실 거고 그냥 가슴 한쪽에 있는 요런 로고 플레이가 아니라 전판에 들어가는 것 중에 조금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수베니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수베니어의 후드티가 한 1-2년 전부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편하게 입어주셨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컬러감적인 부분이나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을 시즌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랙 컬러도 있지만 특히 블루 컬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면 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요거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를 가는데 이것도 저한테 너무 오버하게 맞지는 않고 딱 레귤러하게 맞아서 또 이번 가을에 편하게 일할 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다 해서 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페덱스 배송으로 국내까지 직배송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조금 이 수베니어 후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공홈 들어가셔서 보시면 훨씬 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베니어라는 브랜드 후드가 이번 가을에 좀 대중적으로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입어주시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편하게 입으려고 또 구매를 했고 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요건데 카사블랑카 니트 반팔입니다. 카사블랑카 니트 반팔. 카사블랑카 니트 반팔에 제가 5월인가 구매 물록을 찍으면서 이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퍼맨이 있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고 컬러가 들어간 이런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찾아내서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 찾아내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셀프리지한 사이트가 이제 세일이 들어갔다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굉장히 할인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 머리에 근데 셀프리지에 분명 카사블랑카가 들어왔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더니 제 사이즈가 딱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한 장. 심지어 세일률이 정가가 이제 52만원 막 이렇게 찍혀있는데 다 해서 거의 20만원 중반에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50% 이상의 세일률로 또 딱 떠있어서 요거는 사실 무지성 구매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온 착장 좀 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아이템이 예쁘다 요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화이트 니트탑은 아니지만 조금 내추럴한 톤의 니트탑이기 때문에 위쪽에 같은 톤의 팬츠 가져가주면서 여름 시즌에 니트라는 소재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 톤으로 맞춰주면서 좀 풀어주고 신발에서만 살짝 무게감을 주는 요런 착장이에요. 사실 요런 착장에서는 액세서리도 저는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착장을 해서 입어봤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만 들어가면 너무 단정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서퍼맨 자수가 상당히 또 귀엽게 잘 들어가 있어서 착장 전체가 톤은 맞지만 심심하지는 않은 요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풀어서 제가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사블랑카 니트 반팔도 보셨고 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요건데 이아렐이라는 브랜드의 목도리예요. 이아렐이라는 브랜드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디자인이나 컬러적인 부분에서 독특한 컬러감, 소재감을 많이 쓰고 좀 위트있는 디자인들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요 이아렐이라는 브랜드도 지금 씬에서 굉장히 라이징이 되고 있는 요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요 이아렐 브랜드의 목도리를 하나 샀는데 요거는 도버스트림 마켓에서 70% 할인 들어갔을 때 한화로 약 6만원, 5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구매를 하고 딱 실물을 보니 너무 실이 좀 많이 빠진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따갑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목에 두르기보다는 저는 대체로 머플러를 사면 머리에 많이 둘러요. 겨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는 이런 연출을 저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있는 무채색 아우터나 이런 거에서 포인트로 주기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너무 성냥팔이 소녀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목도리 종류를 대체로 좀 구매를 하면 일부러 화려한 패턴이나 좀 소재감이 있는 걸 구매를 해서 목에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분은 좋은데 손이 자주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아렐의 목도리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고 또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셔츠를 좀 많이 샀어요. 화이트 셔츠를 좀 많이 샀는데 저번 영상인가요? 한번 입었죠? 입었던 Y 프로젝트의 화이트 셔츠, 저번 영상에서 입었던 스테판 쿡의 인피니티 카라 셔츠, 르메르 탑인데 이거는 셔츠 탑이에요. 셔츠 재질로 돼 있는 탑인데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요거는 사실 아카이브 제품 세일 때 저렴해서 좀 편하게 가을에 그냥 탑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 Y 프로젝트의 셔츠는 단추의 한쪽을 이렇게 언발러에서 살짝 빼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감을 연출해서 입는 제품인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카사블랑카를 구매한 사이트 있잖아요. 셀프리지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추가 할인이 또 50% 요 정도 들어가서 10만 원 중반이더라고요. 여성분 카테고리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 사이즈 남았길래 제가 바로 구매됐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아서 요것도 잘 입을 것 같고, 좀 요것도 영상 보고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스테판 쿡의 인피니티 카라 셔츠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카라가 크로스로 들어가는 요런 모양의 카라를 가지고 있는 셔츠입니다. 이게 매치스 패션 세일 때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매치스 패션 세일 때 거의 2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제 사이즈가 품절이 돼서 구매를 못했어요. 원래 계속 사고 싶었던 셔츠인데. 근데 퀄리티즘에서 추가 할인 들어왔더니 매치스보다 가격이 좋은데 그때도 역시나 사이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때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카라 부분의 포인트도 있지만 이 소매 부분이 굉장히 조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길게. 그래서 입었을 때 소매 부분 딱 잡아주면서 조금 섹시하게 레귤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사실 셔츠를 좀 많이 구매한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올 HAC 제품이 베스트 제품이라서 이제 거기에 레이어드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셔츠 제품을 좀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셔츠에 대한 착장은 그때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랑 같이. 그러면 또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요겁니다. 요거. 제가 사실 전자기기를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전자기기를 잘 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맥북이라던가 에어팟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자주 쓰니까 사는데, 이 에어팟 맥스 구매한 이유는 음질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음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정확히는 패션용으로 산 거죠. 사실 패션용 겸 또 제가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작업할 때 헤드셋 끼고 하면 좀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구매를 했는데, 뭐 사실 집중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귀가 안 좋은 제가 듣기에도 소리는 좋더라고요. 이게 노켈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컬러나 디자인이 사실 너무 예쁘죠. 여름 허전한 착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좀 좋더라고요. 구매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 착장 보시면 그냥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한 착장이에요. 아우레가시 이 티셔츠 일하려고 할 때 자주 입는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티셔츠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가 만든 제 바지에 신발도 편하게 스카르파 그레이도 이렇게 해서 신어주고, 그 다음에 이세미아캡 플리츠캡에 볼캡에 이 에어팟 맥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동네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냥 편한 느낌이죠. 굉장히 편한 느낌에서 작업을 하러 왔지만 뭔가 의류 작업이나 패션 쪽 작업을 하는 거에 티를 내고 싶은 뭐 이런 느낌의 착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깔롱을 부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잘 입고 다니고 있고, 에어팟 맥스 사실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날씨 많이 덥기는 해요. 밖에서 끼기에는 상당히 좀 귀에 땀도 차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좀 구매하고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요 에어팟 맥스도. 그래서 요것도 구매를 했고, 자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요거 알렉스 멀린스의 데님 팬츠인데, 알렉스 멀린스라는 브랜드가 여러분한테 좀 생소하실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AVMH의 세미파이널리스트까지도 올라갔던 브랜드고 굉장히 신에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예요. 앞쪽에 이렇게 체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체크 디테일이 들어가고 조금 헤비한 데님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런 거를 쓰면 옷 자체가 착장하고 프랜스 조금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스 멀린스는 사실 브랜드의 색깔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상당히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섹시하게 풀어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뭐 그리고 그래픽이 들어가거나 좀 그림이 들어간 이런 아이템은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알렉스 멀린스의 이 마크인데, 이 마크를 따라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알렉스 멀린스의 바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허리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이 여름 시즌에 뭔가 넣어서 입으셨을 때, 턱인해서 연출하셨을 때 상의 쪽이 상당히 좀 크롭하게 자동적으로 연출이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착장을 좀 보시면 위쪽에 제 라프시몬스의 베스트를 안쪽에 이너 없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섹시하게 같이 연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알렉스 멀린스의 팬츠가 지금 많이 입으시는 약간은 밑단을 뭉개서 입는 이런 바지는 아니에요. 약간은 크롭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입는 이런 바지이기 때문에 이 미디 라인 최대한 올려 입으면서 슬리브리스와 같이 섹시하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면서 전반의 포인트는 다 가져가는 이런 착장으로 제가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멀린스 브랜드가 지금 아카이브 세일에 들어가시면 조금 괜찮
괜찮은 제품들 세일률이 굉장히 좋아요. 배송비까지 한 18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도 뭐 맥커트나 색감을 좀 다양하게 쓴 아이템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이 알렉스 멀린스라는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제가 7월에 구매한 목록을 좀 보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좀 굵직한 아이템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옷을 좀 많이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취미라고는 옷 보는 거, 옷 사는 거, 그리고 옷 입는 거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데 이렇게 돈 쓰기보다는 사실 옷에 제 지출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본을 써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거나 어떤 브랜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면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을 구매를 해보거나 실제로 보고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대본을 쓸 때도 훨씬 수월하고 여러분들한테 스타일링적인 포인트나 뭔가 소재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옷을 좀 더 많이 사게 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제 구매 목록도 보셨고 또 팔업에 구매해서 같이 볼 게 있으면 보면 또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